안녕하세요, 김필입니다. 4월 12일 중 아까보도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나온 씨앗을 씨앗 굵은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화분에다가 반쯤 보이도록 해서 묻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달이 지나도록 별 변화가 없다가 한 장마가 시작될 때쯤 보니 아카보드 씨앗이 갈라지면서 쪼나난 새싹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 관리도 잘 하지 않고 올해 장마는 비도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지 새싹 끝부분이 말라주고 있는 것이 보여 작년에 더위에 새싹 밑부분이 말라 죽은 기억도 있고 해서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 흙으로 새싹을 전부 보이지 않도록 파묻어 놓았었습니다. 새싹 보호 차원에서 흙으로 덮어주었지만 그렇지만 새싹의 상태를 알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 장맛비를 맞고 어느 정도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도 좀 공급해주고 좀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알비료를 좀 주려고 합니다. 비료는 영양 공급을 해주어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게도 해주지만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도리어 독이 되어가지고 식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되는 알비료에서 조금 부족하게 주워 놔봤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작년에 아카보도를 죽인 경험도 있고 처음으로 알비료를 주워놓은 것이라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젠 초록이의 강한 생명력을 믿고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카보도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목질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키울 생각입니다.